김정현. 이게 좋겠구만. 내 그대의 속마음 내 시원하게 풀어드리리다. 김정현 환자를 위한 처방전입니다. 다시 한번 여자친구분의 적극적인 동의와 오늘 당장 이행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드넓은 들판, 이 넓은 조선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그 자체가 운명인 겁니다. 그 운명으로 그대 아름다운 길만 걸으라는 오늘의 처방전 따라 읽으시오. 야, 놀. 여기까지 하겠어. 여기까지 하겠어. 다음에 만날 때도 이 처방전 같게 더욱더 행복한 모습이길 바라면서 안녕히 가시오. 좋았어. 아이고. 어떤 것이요? 손목 한번 줘보시오. 그렇군. 좋았어. 속절속결로 끝내주시오.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이주영. 이주영 환자. 네, 그대 지금 남자친구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희생하다 보니까 마음에 병이 들었다. 지금 진맥의 지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치료해줄 처방전 적어드리겠습니다. 네. 남자친구분은 이 처방전 보자. 한 달 안에 이행해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한 달입니다. 됐어. 이주영 환자의 마음을 치유할 처방전입니다. 이 처방전과 함께라면은 이 마음의 병 싹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한 달 안에 이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쁨에 흐르는 눈물은 단맛이 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눈물이 쓴맛이 나는 상태일 겁니다. 그대 고통받지 말지어다 하여 이 처방전 어떻게 읽냐 하면은 따라 읽으시오. 루이비통 루이비통 처방해 드리도록 하겠소. 우리 이주영 환자의 남자친구의 휴대폰에 한 달 안에 사주겠다 약속이 들어있으니 오늘 밥 먹으면서 저거 확 뺏어버려. 다음에 만날 때는 루이비통과 함께 만난 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지요. 감사합니다.